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기 붐이 확산되자 제주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제주도 감사위원에게 공무원들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강요한 공무원이 입건됐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학교 병설 유치원마다 입학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건설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투기 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처벌하고 제주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인구가 114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증가 숫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겁니다. 특히 전체 전입 인구 가운데 92%가 이곳 온평리를 포함해 공항 예정 부지인 5개 마을에 집중됐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공항 예정 부지로 이사 온 셈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의 위장 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소지가 다른 지방이면 땅을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질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 자료가 어디서 왔지만은 아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안 살고 있는지 그 지금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위장 전입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대책본부를 만들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금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위반 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신고자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분석해보면 어떤 위장 전입자도 그렇고 그 토지 매매가 불법으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강력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산읍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인근 지역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제2공항 발표 이후 3개월 동안의 땅값 동향을 분석해 허가 구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온평리 주민 193명은 신청서에서 제2공항 개발 예정지와 개발행위 제한 지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 제한이 사전 동의 없는 행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공항 예정지를 이달 안에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 감사위원이 보조금 비리 때문에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귀포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 2년 전 농산물 집하장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1,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곳의 대표는 전직 감사위원인 고모 씨.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지역 면장인 김모 씨가 이곳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미리 선정한 상태에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제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남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유, 글쎄, 지금 나중에 통화해야 될 텐데. 면사무소 계장 강모 씨는 법인 설립 절차도 마치지 않은 고 씨의 또 다른 영농법인에 보조금 2,3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게 된 고 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자금 800만 원을 영농법인 계좌로 빼돌려 자신의 부담금을 채웠습니다. 내 통장에 담은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조합에서 넣어놓고 나중에 상속 받자고 이렇게 생각해서 없는 상황인 거지. 경찰은 전직 감사위원 고 씨와 공무원 등 4명을 입건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비리가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모두 7건의 보조금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횡단도로에는 체인을 감은 차량만 통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산간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오겠고 해안 지역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4도에서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공항에 많은 눈이 오면서 제주공항에서도 항공기 20여 편이 결항됐고 1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져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들어가기가 대학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팽팽히 맞서면서 유치원마다 입학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신입생을 뽑는 추첨장. 25명 선발에 149명이 지원해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추첨함에서 꺼낸 봉투를 뜯어보고 당첨이란 한 글자에 가족의 마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첨돼가지고 제일같이 기쁘고 이제 뭐 가까운 집 이제 바로 옆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자 보육 대란을 우려해 유치원으로 몰린 것입니다. 병설로 보내면 교육비도 추가로 지원되는 추가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고 그리고 방과 후 과정이나 그리고 초등학교 연계되는 그런 준비되는 게 반면 민간 어린이집들은 울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줄어드는 원화로 경영난이 가중돼 폐원을 예고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유치원으로 애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고 그 비용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 안 되면서는 이제는 유치원이 모집이 끝나야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그 반 구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원 규모가 한정되면서 학부모들의 아이 키우기는 갈수록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시작했습니다. 도의원 예산 증액 논란에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까지 겹쳐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20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규모는 지난해보다 140억 원이나 줄었고 지역구 사업을 증액하는 대신 절반 이상을 예비비로 돌려 큰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가 시작되면서 도의원 증액 편성 문제를 둘러싼 앙금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어떤 그 좀 협의를 해서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제도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반영된 부분도 있고 아니죠, 앞으로 그렇겠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의회와 저희들이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제주도가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하자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100원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60원밖에 못 썼는데 50원밖에 못 썼는데 내년은 120원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평화협력과에 편성했다가 서울사무소 민간인 국외협의 재편성이란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이게 의회에서 민간인 국외협의 증액을 했다. 사실 절대 불가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동의를 고심하고 있어 예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에 지원되는 내년 국비 예산이
22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 예산은 160억 원이 늘어 내년에 전기차 5천 대를 보급할 수 있게 됐고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에도 1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한중FTA 피해 대책인 조건분리지역 수산물 직불제 사업에 14억 원, 고산리 유적정비 사업에도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토지 수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중도에 포기했던 토지주 12명이 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제주도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09년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토지주들은 민사소송법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된 만큼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 토지 수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프장 연못에 골프장 직원인 50살 노모 여인이 의식을 잃고 물에 떠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노 씨가 골프장에 잔디를 깎다 연못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 43건을 적발해 과태료 6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지연 신고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래 가격을 줄여서 신고한 이른바 다운 계약서도 3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다운 계약서 9건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 100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항과 서귀포항이 해양 오염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제주항과 서귀포항에서는 최근 3년 동안 50건의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했지만 방제선이 배치되지 않아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항을 방제선 배치 대상 해역에 포함시키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